한쪽에 차들이 주차돼 있어서 길이 좁습니다. 두 대 교행이 힘든 곳인데요. 이곳을 블박차 지나가다가 사고 납니다. 어떤 사고인지 보시겠습니다. 블박차 지나가는데요. 네. 안 빠르죠? 아이쿠, 이런. 자전거. 아, 자전거랑, 아이쿠. 어우, 세게 붙이지 않았는데도 그렇게 자전거가 붕 뜨네요. 네, 다시 한 번요. 여기에서 자전거가 이렇게 나오면서, 자전거가, 피할 수 있나요? 못 피하죠? 아, 요쪽, 양쪽에 차가 다닐 수 있는 곳인가? 어떤 곳인가요? 요 옆이 어떤 상황인지, 요쪽에 교차로인지 아닌지 좀 봐야 되겠습니다. 어떻게 생긴 곳일까요? 차가 다니는 곳은 아닌 것 같죠? 느낌상 사진이 올라와 있습니다. 이렇게 생겼고요. 여기서 나온 거네요, 여기서요. 그리고 또 다른 사진. 아, 요렇게 돼 있군요, 이렇게. 차는 못 다니고요. 요 자동차는 이런 것 때문에 못 다니죠. 대신 보행자는 나올 수 있고 자전거도 나올 수 있겠네요. 이런 곳입니다. 과실비를 어떻게 되나요? 자전거 저렇게 갑자기 튀어나오면 저걸 어떻게 피해? 못 피하지. 자전거 100%야.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. 보험사에서 뭐라 그랬을까요? 보험사는 아주 창의적으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. 천천히 가고 있었습니다. 정차된 트럭 뒤에 자전거를 탄 학생이 튀어나왔습니다. 자전거 탄 학생도 트럭 때문에 블박차를 못 본 거죠. 이번 사고에서 보험사는 자전거가 약자니까 자동차 과실이 더 많다.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자동차가 더 많이 잘못했다고 합니다. 동의하십니까? 약자 보호연치? 없어요. 자전거 도로를 횡단한 거죠. 차대차 사고입니다. 차대차 사고에서 횡단할 때 횡단하는 차가 잘못이죠. 자전거 횡단하려고 하면 시야가 확보된 데서 하든가 확보되지 않았으면은 끌고 가는 게 제일 좋죠. 끌고 가야 되죠. 이번 사고 당연히 자전거 더 많이 잘못했습니다. 그렇다 그러면은 블박차는 잘못이 없을까요? 이렇게 블박차가 이렇게 가다가 여기서 툭 튀어나온 여기는 차도가 아닙니다. 교차로가 아니에요. 교차로 아닌 곳에서 여러분들 마음은 블박차 빵! 자전거 100 하고 싶죠. 근데 법원에 가면은 자전거 잘못 한 60, 자동차 한 40 정도 볼 것 같습니다. 아직까지는. 왜냐하면 느낌상 이상하잖아요. 주택가 골목길에서는 언제든지 뭐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. 여기에서요. 이 느낌이 이상하잖아요. 요즘 공간이 넓어서. 그리고 여기. 아, 이 동네 사는 분이면은 요 옆으로 차는 못 다니지만은 사람들 다닐 수 있다는 거를 알 수 있고요. 설령 이 동네 살지 않는다 하더라도 가다가 느낌이 요 골목과 골목 사이, 자, 여기요. 요 건물 사이가 공간이 상당히 넓습니다. 넓고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는 곳도 자동차 주차된 요 공간도 상당히 넓어요. 그럼 여길 지나갈 때는 조금 조심해야 되는 거 아니냐. 뭔가 나올 수 있지 않느냐. 뭔가 나올 것에 대비해서 자동차도 조심했었어야 된다. 그래서 법원 가면은 자전거 좀 더 잘못했고 자동차 40, 자전거 60으로 볼 것 같습니다. 제 마음은 자전거 70, 80입니다. 70 내지 80. 특히 자녀분들, 어린 자녀들 자전거 탈 때 안 보일 때는요. 차가 없는 데서 막 달려도 돼요. 근데 차가 다니는 곳에서는 안 보이는 나갈 때는 반드시 섰다가 끌고 지나가는 게 그게 안전합니다.